아, 맞아. 이거 지금 난리 났던데. 뭐예요, 이거? 이 조윤아 양. 이거 지금 현재 진행형이고요. 이 가족의 행방을 아무도 모른대요. 가족끼리 완도로 여행을 갔대요. 그렇게 해가지고 이제 숙박업소? 여 펜션 이런 데 갔었는데 이 CCTV까지 확보를 했는데 이 이후로 아무도 이거 그나 저기 몰라요. 엄마가 애기 이제 그 들쳐 업고 이게 남편이고. 전남 완도에서 실종된 초등학생 조윤아 양 부모랑 그 부모의 행적이 포착된 CCTV 영상. 남편 팔에 문신 있음. 30대 그 중반이네. 해변 주차장에 다시 모습을 드러냈다가 승용차 타고 어디론가로 떠나고 조양의 휴대전화가 꺼진 거는 2시간쯤. 31일 오전 1시쯤. 꽤 됐네. 그후 30분 뒤 이씨 휴대전화가 꺼졌고 같은 날 오전 4시쯤 조씨의 휴대전화마저 꺼졌다. 이 가족을 본 목격자도 어딘가 이상한 점을 좀 느꼈다. 저녁에 물놀이 하러 갈 일이 뭐가 있어? 밤에 자고 있는 딸을 들쳐 업고 펜션에서 나가는 CCTV가 이렇게 찍혔는데, 야, 진짜 이상하다. 아니, 어디 갔을까? 아니, 거기다가 지금 한달 가까이 된 일인데, 이제 와서 이게 지금 사건이. 아니, 가족끼리 극단적인 선택을 한다고 쳐도 너무 이상하지 않아? 보통 가족이 이런 극단적인 선택을 한다고 친다면은 생활고 때문일 텐데, 남자도 여자도 그렇게 나이도 많지도 않고 30대 중반인데, 아니 뭐할뭐왜그 말이 안 되지 않아? 뭔가 좀 너무 이상하지 않아 이거? 의문점이 너무 많아 지금 이게. 차는 또 아우디라고? 그니까. 해변 주차장에서 아빠가 펜션으로 운전하던 도중에 오줌마려워서 노상 방뇨인데 외계인이 잡아간 거네. 노상 방뇨가 문제야. 아이, 개소리하고 자빠졌어. 애기만 사라진 게 아니라 엄마 아빠 애기 싹다 사라졌다잖아. 그 뭐야, 저번 달에. 봉투에 들고 있는 거는 요거는 뭐 보니까 그냥 뭐 옷가지 같은 그런 느낌이야. 이게 뭐 번개탄이니 뭐니 그 정도의 부피는 안돼 보여요. 그러니까 이게 조양이 아니라 그 저기 저애 아빠랑 엄마랑
이거 지인들이, 그러니까 이게 지금 저번 달에 있었던 일이, 이게 한참, 한달 가까이 된 일이 지금 이제 와서 이게 그 수면 위로 올라왔다는 거는 주변 사람들도 신고를 안 했다는 거 아니야? 이상하지 않아요? 너무 이상하지 않아요? 아니, 젊은 부부가 그 생활고로 뭐 극단적인 선택을 할게 뭐가 있냐고. 일단 복장이랑 신발이 슬리퍼에 생들인 거 보면 목적지가 멀리 가는 건 아니고 극단적인 선택하기에는 아기 발에 신발까지 신긴 거 보면 그건 아닌 거 같음. 야, 그래. 네 말이 맞다. 그러니까 나도 보면은 이게 극단적인 선택을 할 사람들처럼 보이지가 않아. 애기 자고 있을 때 데리고 승용차에 태우고 어딜 갔냐고. 이게 경찰들이 못 찾는 이유가 실종 신고 이런 게 굉장히 오래된 거야. 이거 좀더 자세히 다루는 그게 없나? 남편 직업은 무엇이었는지, 와이프 직업은 무엇이었는지. 그러니까 어디 잠깐 바람 쐬러 가는 느낌이 좀 강해 보여. 그 아래서 이제 취재한다고. 그러니까 돈이 없어 보이는 것도 아니야. 펜션이라잖아. 그리고 극단적인 선택을 할 거면 굳이 전라남도 완도까지 가가지고 이런. 근데 애가 자는 거 치고 움직임이 너무 이상한데? 혹시? 그건 아닌 것 같아. 이거 진짜 의문점이 많다, 이거. 미스테리다, 미스테리. CCTV를 계속 근데 그 날짜 이후로 해가지고 그때 도로에 갔던 그 차들 이렇게 해가지고 보면은 어디로 갔는지 나오지 않나? 근데 왜 여기까지밖에 안 나온 거야? 나 그게 더 이해가 안 간다. 우리나라처럼 CCTV가 많은 데가 어디 있어? 차 타고 어디로 온거 같다잖아. 이상하잖아, 그게. 애가 업힐 때 이미 힘이 쭉 빠진 거 마냥 기절한 거 같은데 자세히 보면 힘이 없음 자는 건 아닌 거 같고. 에이, 애가 죽은 상태였으면 저렇게 들쳐업고 저렇게 아무렇지도 않게 핸드폰 보면서 저렇게 한다고? 말이 안 되지. 자기도 자식인데. 저 애가 죽었다라는 거는 말이 안 되는 것 같아. 아니, 뭘 납치야? 부모가 어떻게 자식을 납치해? 자꾸 납치를 어떤 미친 새끼가. 희한하다. 농촌 체험 일가족 실종 사건이래. 넘어갑시다. 곧 나오겠지. 이제 언론에 떠들기 시작하면 이제 뭐한 조만간 3일 안으로 한국에서 사고치고 해외 도주일 가능성이 높아 보인다. 나오지 않을까? 일단 자는 애 신발을 신겼다는 게 크지. 나중에 움직일 가능성 있으니까 신겼지. 어떻게 할 생각이면 신발 따로 챙겼지. 박보검이 파리에서 사람들이랑 사진 찍어줬다고. 화보 촬영하러 갔나 보네? 씨발놈 잘생긴 거 무슨.
아예 안 봐, 오토바이 뭐. 박보검, 나와 와꾸는 동등하거나 그 이상이네. 공중파 웃음 참기 챌린지 뭐야? 놀면 뭐하니? 이거 보시는 분들 있어요? 요즘 이거 말 많더라고요. 전에 이렇게 남자 출연자들 이렇게 그 게스트들 해가지고 음원 그 미션하고 음원 이렇게 해가지고 그 MSG 워너비 MSG 워너비 해가지고 이렇게 했었는데 이거 뭐 너무 질질 끈다 어쩐다 해가지고 좀 말이 많더라고. 근데 이제 그거 이제 여자 버전인 WSG 워너비 이렇게 해가지고 유재석 아저씨가 이렇게 이런 사람 저런 사람 다 모아가지고 음원 만들어 나가는 그런 과정. 이게 뭐야? 팀 이름, 팀 이름. 아, 팀 이름? 예. 지영이랑 보라랑 해서 지보 팀인데 지보를 안 하고 그냥 지영 보라 팀이다 해서 이게 웃기다는 거 아니야? 그지? 이거 올린 새끼가 씨발놈이네. 병신 같은 걸 올려 이 씨발. 지보 아니죠? 왜? 지보 팀 지영 보라니까 지보 팀 맞잖아. 반대로 올리는 거 아니지? 왜? 지영 보라잖아. 근데 저렇게 유재석 같이 신인 연예인이나 잊혀진 연예인한테 조명 비춰주는 프로그램 요즘 많이 없긴 함. 그 위에는 다 반대를 읽었잖아요. 맨 밑에도 반대. 써니 수지 팀이니까 써수 팀 이랬잖아. 수지 써니라고 안 그랬어요 팀이? 반대였을걸요? 그래? 예. 아, 그러니까 보지 팀이라는 거야? 옛날에 걸스데이 우랄 산맥 생각나네 시이버. 아, 그래서 지영 보라니까 이제 보지 팀이 되는데 저 이렇게 했다. 뭐 어쩌라고 그래서 이게 뭐야 이게. 예, 넘어가. 아, 재미없어. 크기에 따른 여자들 반응. 뭐 남자 크기 얘기하고 뭐 그런 거야? 어머 깜짝이야. 유튜브 영상이군요 이거. 이거 이렇게 다루는 프로 그 채널 이름이 스푸닝인가 거기 아니에요? 조회수는 지리드만. 근데 그렇게 해도 수익 자체를 못 내는 걸로 알고 있는데 너무 야해서. 근데 여기 이렇게 나와서 인터뷰하시는 여성분들은 뭐 다 섭외하는 거야? 아니 뭐야? 나중에 결혼할 때 되거나 뭔가 좀 그러면은 좀 그렇지 않을까? 약간 아무래도 우리나라 정서상 저게 뭐 크면 좋다 뭐 이런 얘긴가 봐요. 예. 반대로 한번 해보자고? 이게 왜? 이걸 이제 이분들이 이제 남자라고 치고 뭐 퀘스천 그 질문이 그러면은 뭐 상대 뭐 꽃잎이 뭐 넓으면은 기분이 어때
족같죠 뭐 이런 건가? 그런 건가? 넓으면은 욕 나오지 씨발 이게 뭐야 뭐야 이거 어디 아픈가? 이게 왜 이게 뭐 징역 갈 일이야? 예. 남자들은 근데 그런 거 잘 안 따지지 않아요? 예. 뭐 크기가 직경이 어쩌고 하려고 뭐 그런... 벗었는데 뽕색에 나오면 작았지. 아니 남자들은 그런 거 별로 안 따지지 않나? 여자들이 좀 많이 따지나 보다 크기 같은 거를. 아우 더러운 얘기 좀 하지 마세요. 색깔이 변색되면 어떠냐? 뭐 염증이 걸리면 어쩌냐면서. 아 이거 족 같은 더러운 씨발 얘기를 좀 꺼내지 말라니까요 채팅창으로. 대가리 속으로만 생각하지 그걸 왜 자꾸 입 밖으로 꺼내 여러분들 채팅창에다가. 불고기니 뭐니 예? 광양불고기 나오고 예? 정말 천박하네 예. 넘어가 뭔 내용이야 이거는. 축의금을 왜 적게 냈냐고 전화로 물어봐갖고 따졌다고 친구가. 근데 내가 지금 상황이 안 좋고 공시생 신분이고 큰맘 먹고 5만원 냈는데 왜 5만원밖에 안 냈냐고 전화 왔다고. 그래서 내가 네 결혼식 가나봐라 더러워서 안 간다 이런 식으로 따졌다고. 상황에 따라 다르다고 본다. 얼마를 하든 사실 본인의 상황을 고려해서 하는 것만큼 감사의 마음을 가져야 되는 게 이상적인데 축의금에는 기본적으로 보이지 않는 절대적인 룰이 있다. 최소한 식사비보단 많이 내야 된다. 예를 들어보자. 결혼식 뷔페는 저때나 지금이나 지방 저렴한 것도 3만원 중반에서 기본 4만원 정도 한다고. 아니 그렇게 비싸요? 결혼식에서 그 저 뷔페 그게? 수도권 특히 서울은 5만원 이상 5만원 미만은 사실 찾아보기가 힘들다. 내가 진짜 사정이 어렵지만 축하해야 될 때. 아 이게 그게 근데 좀 그런 것도 있겠지. 저 인건비라든지 이런 것들도 좀 나가고 그죠? 5만원만 내고 얼굴만 쓱 비추고 식사를 안 하고 빠졌다면은 내가 미안하다 현재 사정이 이래다 이렇다 그래서 돈 많이 못 냈다 근데 난 밥은 안 먹었다 꼭 축하해주고 싶어 참석했고 대신이라고 하긴 뭐하지만 미안해서 식사는 안 하고 왔다 이렇게 톡 하나 남겨놓으면은 그 친구가 서운하다고 했을까? 식대가 5만원에서 10만원인데 축의금 5만원 낸 거면 사회생활 지지리도 못하는 거다. 말 한마디로 천냥빚 갚는다고 5만원 냈어도 진심으로 전하면 충분히 해줬을 거라고 본다. 이들까지 풀로 4명 와서 10만원 띡 내는 사람은 아무리 친해도 정 떨어진다. 아 그래? 10만원 정도가 국룰인 것 같네. 근데 좀 더 막역한 사이고 그러면 이제 뭐 100만원 정도로 하고 뭐 그런 거 아니겠어요? 별 사이 아니다 그러면 10만원 내면 되는 거지. 아. 100을 누가 하냐고? 아니 저는 벌이가 있으니까 100만원 정도 할 수 있는데요? 좀 막역한 사이고 그러면은? 아니 100만원 할 수 있지. 나한테
소중한 사람이면은 난 친구 50했음. 아, 50만원 정도면 뭐 100만원 그래서 낸 적 있냐고요? 없어요. 랄프 얼마 줄 거냐고? 랄프야, 예? 너 결혼할 거야? 예? 너 결혼할 거야? 제가요? 어. 아니요. 결혼하지 마. 예. 하지 말자. 예. 저희 실버타운 가야죠. 그래. 야, 우리 실버타운 가자. 씨발 결혼하지 말. 결혼은 씨발 미친 짓이야. 아, 진짜로. 아, 나 요즘 결혼에 대해 존나 부정적이에요. 결혼을 왜 해요? 예? 아, 저 방송 12년 했는데 12년 동안 벌어놓은 돈을 누구랑 같이 쓰려면 그만큼, 예? 진짜 괜찮은 사람 아니면 하기 힘들죠. 그냥 내가 힘들 때건 언제건 그냥 옆에 있어준 사람, 그 사람이랑 같이 잘 살면 돼요. 그 저는 그냥 랄프랑 같이 잘 살라고요. 맞지 랄프야? 너 씨바 그래놓고 너 결혼할 거지? 너 씨바 그래놓고 결혼할 거지? 이 새끼 결혼할 거네. 너 결혼할 거냐 진짜? 어? 그래서 여자친구 입장이 있는데 여기서 막 말하거나 그럴 순 없죠. 아, 여자친구 입장에서 이거 만약에 봤으면은 좀 서운할 수도 있으니까. 그렇죠. 결혼해 그러면은. 가질 수 없는 것을 억지 싫어하려 하는 모습입니다. 근데 전 랄프 결혼해도 결혼하나보다 하는 거죠. 랄프 결혼하면요? 근데 결혼하면 일 관둬야 돼, 랄프는. 50대 지나서 방송 은퇴하고 연애 못하면 어떨 것 같음? 결혼하면 같이 어떻게 저기를 해? 이 일을 어떻게 같이 해나가? 넘어갑시다. 넘어갑시다. 이게 뭐야? 일본에서 일어난 인간 vs 말. 뭐 말이 이렇게 기괴하게 생겼냐? 눈동자 보소. 이가 일마가 은퇴한 경주마 중에 타니노 김렛? 이름이 타니노 김렛이야? 이름 존나 이상한데? 그 내가 일마가 되게 잘 나가다가 그 말한테 치명적인 부상이 생겨갖고 조기 은퇴했다고. 그 다음에 종마로 활동했다고. 이후에 얘가 딸을 낳는데 수많은 수말들을 다 처바르고 우승하면서 일본 경마 유일의 부녀 더비 제패 기록을 세우기로 했다. 그러니까 일마 딸이 일마라는 거죠. 아무튼 종마 활동도 은퇴하고 남은 여생을 공로마로 지내기 위해서 목장을 옮겼는데 목장을 옮긴 첫날부터 울타리 하나를 시원하게 박살냈다. 말이 성격이 더럽네. 왜 뒷발차기로 왜 울타리 왜 부시냐? 부수고 또 부수고 존나 부섰네. 이 새끼 왜 부서? 도망가고 싶어서 그런 건가?
씨발 성격 더러워 보이네. 와 당나귀 잇몸 내미는 거 봐라. 이빨 누런 거 봐. 계속 부쉈다. 저렇게 부서대면 탈출하고 싶어서 저지랄하나 하는 생각도 들지만 울타리를 박살내놓고 그 자리에 가만히 있는 거 보면 누가 봐도 즐기는 수준이다. 목장 쪽에서 놈이 계속 울타리 박살내는 거 보고만 있을 순 없어서 특별하게 녀석이 있는 곳만 울타리를 5단으로 보강했다고. 이러면 박살 안 나겠지? 아니 5단으로 보강하면 뭐해. 어차피 여기 중간에 갖다 차갖고 부숴버리는데. 계속 부수네. 근데 웃긴 게 이게 부숴놓고 도망은 안 가네. 어 이 새끼 표정 킹 받네. 응 5단으로 보강해봐. 박살내면 그만이야. 성격 더럽네 이 새끼. 이거 이제 일마가 현재까지 박살낸 울타리만 34개 300만원을 쓴 상황이라고. 여물통도 박살내놓고 구멍도 두 개 뚫어놓고 그냥 파괴신이 따로 없는 수준. 목장에 있는 은퇴마들의 생일 도네이션을 받을 때 다른 애들은 당근값으로 걸어둔 걸 이 새끼만 당근 플러스 울타리 값으로 명시해놨다고. 아... 박살낸 울타리 조각을 가지고 굿즈를 만든다거나 목장에서 운영하는 카페에 커피집 로고를 써먹어서 홍보하는 등 울타리 값을 벌기 위해 눈물겨운 노력을 하고 있다. 최근에는 아예 울타리 앞에다가 나무를 심어버렸구나. 못 걷어 자기 만들라고. 이 지랄 하는 걸로 봐서는 아무래도 말이 이길 것 같다. 또 갖다 차네. 오늘은 두 발로만 걸어 다니고 싶나? 내가 농장 주였으면 철근으로 울타리 지었다. 아 이 새끼 왜 이래? 도망갈 것도 아니면서 왜 자꾸 걷어 차갖고 왜 뿌기냐고. 얘구나. 말 실제로 봤어요 여러분들? 존나 큰데 엄청 커. 아유 잘 먹네. 왜 뿌리 안 먹어? 뿌리까지 먹어야지. 어? 지는 애들이다. 죽어도 여긴 안 묻는구나. 어 결국 먹네. 다시 지어주니까. 아니 죽여버리고 싶다라니. 쟤도 그래도 얼마나 가치 있는 애면은
수많은 뭐 그런 그 대회 같은 데서 우승하고 막 그랬대잖아요. 아, 생활의 달인 초창기 때 지금도 하나요? 생활의 달인? 그치, 이런 게 진짜 생활의 달인이지. 와, 의자 꺼내는 거 봐. 옛날에는 진짜 달인들만 나왔는데 요즘은 음식점 사장들만 나온다고. 그러니까 뇌절을 거듭하다 보면 그냥 그만할 때도 됐는데. 그치. 원숭이야? 어, 손 존나 징그럽게 생겼네. 뭐 이따위로 생겼어 손이? 아, 중지가 좀 특이하게 생겼잖아요. 얘가 사냥 방법이 나무를 톡톡톡 두드려 보고 나서 나무 속에 이제 그 저 이미지 트레이닝으로 벌레의 미세한 움직임을 감지한 다음에 앞니로 나무에 구멍을 내고 손가락으로 휘적휘적 해갖고 벌레를 꺼내 먹는데, 저 손가락으로 족같이 생겼네. 어? 코주부 원숭이 이름마도 생긴 거 존나 웃긴데. 코가 무슨 미더덕같이 생겨갖고 멸종 위기종이래. 수컷은 코가 클수록 암컷에게 인기가 많고 10cm나 아래로 늘어지는 경우도 있다고. 몸 길이가 65cm 정도인 걸 감안하면 엄청난 코 크기다. 암컷은 이렇게 생겼고. 이 사진 영국의 사진 작가가 2011년에 인도네시아 여행 갔다가 이제 그 정글 돌다가 잠깐 카메라 내려놨는데 원숭이 암컷 한 마리가 카메라 낚아채 갖고 수백 장의 사진을 찍었다고. 이 셀카를 찍은 원숭이는 검은 짧은 꼬리 원숭이라고. 이 사진 많이 봤죠. 그래가지고 야, 이거 돈 되겠네. 그래가지고 사진을 좀 비싼 가격에 팔라 그랬대. 그래가지고 이제 위키미디어 공용에 올라와서 돈을. 근데 이게 보도되자마자 어디서 올라가 버려가지고 돈을 못 벌게 됐다고. 그래서 동물의 저작물 해석을 다투는 법적 분쟁이 일어났다고. 뜬금포로 이 문제에 전혀 상관없는 페타, 여기가 이제 동물보호단체라고 그러는데 여기서 돈 냄새 맡고 이 사진 해당 원숭이에게 저작권이 있으니 우리가 저작권을 대행하겠다 라는 개논리를 펼쳐서 미국 법적 소송을 냈다고. 지랄난다. 지랄을 한다. 뭐 이렇게 원숭이가 많아? 얘네들은 안경원숭이라고 하는 애인데 그 아무 생각이 없대요. 하루 종일 오줌만 싼대요. 존재 가치가 오줌만 싸는 거야? 눈알이 너무 커갖고 눈을 돌릴 수가 없다고. 20시간 동안 잠만 처자고
곤충 잡아먹고 야행성 동물. 원숭이 별게 다 올라오네. 미스테리요? 아, 미스테리 존나 많이 올라오긴 했더라고. 그 아이오닉이라고 전기차 있잖아요. 이게 지금 불 붙는 속도래. 이게 전기차가 아직까지는 좀 위험한 것 같아, 많이. 이 전기차 사고가 별로 알려져 있지 않아서 그러지, 서양에서는 인식이 전기차 아직까지 위험하다 약간 이런 인식이 좀 있는데, 이게 그냥 내연기관 차였으면은 살짝 요 정도 부딪히고 하면은 그냥 뭐 경미한 부상 정도로 끝나고 차도 뭐 폐차 수준은 아닐 텐데, 이게 배터리 쪽만 살짝 건드려도 이렇게 바로 불이 올라온대요. 예. 사고 안 나면 안전한 거는 당연히 뭐 어떤 차든지 그러겠지. 근데 전기차는 좀 위험하다. 야. 무섭다. 저 정신이라도 잃어봐, 사고 나가지고. 그 아직까진 전기차가 좀 위험한 것 같긴 해요. 예, 지금 솔직히 기름값도 너무 오르고 그래가지고 전기차 생각하시는 분들 되게 많을 텐데, 사고 나면 일단 무조건 위험할 수밖에 없지. 배터리 쪽 살짝만 충격 있어도 저렇게 막 불타올라 버리는데, 저 차에서 언제 어떻게 빠져나가겠어. 바로 그냥 탈출해야지. 하이브리드도 마찬가지 아니에요? 근데 이 차는 왜 운전을 저렇게 하냐고? 그러니까 그것도 의문이긴 하다. 졸았나? 뭐 그렇게까지 급 커브긴 한데 좀 너무 빨리 간 것 같기도 하고. 엑셀 존나 밟은 것 같다고? 그니까 저게 얼마짜리 차야? 아이오닉이? 아이오닉 5 좋은 차야? 얼마야? 한 5천만 원 하네. 4,500에서 5,500. 저거 뭔데? 경차 아니야? SUV. SUV야? 예. 5천만 원이 나온다고? 저런 수준인데 판매하는 것도 문제 아니냐? 키우키우 거의 돈 내고 인살 시험하는 거네. 오, 비싸다. 근데 1만은 바로 그냥 그 전기만 딱 들어가는 거지. 근데 유지비는 개쩔긴 하겠다, 그죠? 전기차는 뭐 유지비 뭐 들을 게 없다더만. 그 한 번 만땅 충전시켜 놓으면 1만 뭐 얼마나 가요? 1회 충전시 319에서 429km? 미쳤다. 500을 못 가네. 근데 이것도 솔직히 연비주행 했을 때만 300에서 400 정도 나가는 거 아니에요? 존나 쏘고 다니면 200도 못 나가는 거 아니야? 근데 나오네 여기. 도심이랑 고속 차이. 그러면 319라는 게 고속으로 달렸을 때 319 간다는 거야? 겨울에? 모르겠어요. 나 BMW i4 계약했는데 지읒된 거냐? 에어컨이랑 히터 키면 더 안 나오고. 아, 그건 맞아. 전기차는 효율이 지금 이은 높아서
막밟아도 연비 차이 그렇게까지 안 크다. 아 그래요? 에어컨 키면은 서울에서 대전까지밖에 못 간다고? 그럼 이거 1회 충전할 때 시간 얼마나 걸려요? 전기차 타시는 분들 존나 편해요? 1시간. 야. 그럼 계획에도 없던 밥을 처먹고 그래야겠네. 휴게소 같은 데 딱 들려가지고 여유있게 널널하게 가야겠구만. 충전소도 존나 없다고? 야, 좀 아직까진 전기차가 조금 위험한 것 같네요, 보니까. 아이오닉 치니까 아이오닉 5 사고가 가장 검색에 많이 올라왔고 지금 이 영상 때문에 불안한 사람들 되게 많아 보인다. 아직까진 시기상조가 아닌가. 레알 마드리드에서 원래는 저기 그 누구냐? 그래서 주변에 전기차 구매 음바페 영입하려고 하다가 음바페가 영입이 무산되니까 손흥민을 지금 노리고 있다고. 레알 마드리드에서 절대 못 간다고? 왜요? 아, 그러니까 레알 마드리드에서 이 손흥민을 원한다고 할지라도 토트넘 감독이 안 넘기면은 못 가는 거야? 둘로 나뉘는 것 같은데 지금 손흥민 능력에 못 간다. 아니면은 레알 이미 세대 교체 다 했는데 나이 많은 흥민이를 와 데리고 오겠노. 아. 안 가는 게 아니라 못 간다고? 그 정도야 레알이? 모든 것이 그냥 이치 안 맞는다. 아니 손흥민 정도면 그래도 월클 아니에요? 이번에 득점왕도 했고 레알 충분히 갈 수 있는 거 아닙니까? 아니 뭐 씨발 뭐 레알이 얼마나 대단하다고? 대단하죠. 대단하긴 존나 대단하죠. 근데 손흥민이 왜 못 가요? 가면 가는 거지. 클럽 위에 클럽. 그러니까 클럽 중에서 최고 권위 클럽이에요? 레알이? 아 진짜요? 드림팀 같은 곳이 레알이야? 이야. 야 그럼 그 레알이란 팀에서 굉장히 오래 있었던 호날두는 존나 대단한 쌉쌉쌉쌉쌉 월클이네. 축신이구나. 야, 이 월클의 벽은 정말 높다. 아니, 나 그 정도인지 몰랐네. 그럼 호날두가 잘해요? 메시가 잘해요? 메시?
그럼 메시가 뛰고 있는 팀이 훨씬 더 대단한 곳 아니에요? 전성기 때? 바르셀로나? 바르셀로나랑 레알 마드리드랑 양대 산맥이에요? 아, 지금은 아니지만 전성기 때, 둘 다 전성기 때 바르샤를 대표하던 게 메시였고 레알을 대표하던 게 호날두였는데 최고 존엄 클럽 두 클럽이고 손흥민은 아직 거기까지 갈 레벨이 아니다. 좆대네 그러면은. 엄청 축구 잘하는 곳인가 보구나. 그 이승우인가? 최근에 K리그 가갖고 진짜 그 막 골 터트리고 하는 거 보니까 그 어마어마하던데. 날라다닌다더만. 밈이 아니라 K리그 씹어먹고 있는 이승우. 야, 이거 봐. 우와, 이거 존나 잘하는 거 아니에요? 칩슛. 이야, K리그가 얼마나 수준 낮은지 모르냐. 그냥 그들만의 리그다. 토트넘 우승컵 아우디컵 하나 있다. 멘탈도 좋네. 잘 됐으면 좋겠다. 자, 진짜 잘 됐으면 좋겠다. 욕 존나 먹었잖아요. 국대 뽑혔으면 좋겠다. 이승우. K리그 지금 씹어먹고 있는데. 네? 지금 뽑힐만 하지 않아요? 아니야? 그 정도는 아니야? 아, 태도 이슈로 벤투가 싫어한다고 이승우를. 그 태도를 좀 잘하지 왜 그 벤투한테 찍혔을까. 아쉽네. 그래서 16강 가능하다고 봐요 여러분들 월드컵 때? 절대 안 될 것 같아? 광탈? 32강 광탈이라고? 16강 그래도 가능하지 않을까? 그래서 손흥민이 있는데. 월드컵 우승하면 고슴도치 잼지컷 바로 할게. 고슴도치 잼지컷이 뭐야.
우리나라 조편성이 지읒됐다 죽음해줘. 아 진짜로? 월드컵 포르투갈, 가나, 우루과이, 대한민국. 야, 이 우루과이는 그렇다 쳐도 가나랑 포르투갈 존나 세지 않아요? 일본은 어딨냐? 스페인, 코스타리카, 독일, 일본 좆됐네. 일본도 좆됐네. 아, 우루과이가 더 잘해요? 가나보다? 가나가 축구도 잘하는 거 아니에요? 가나는 저기잖아요. 아프리카잖아. 아프리카 계열은 축구 다 잘하는 거 아니야? 아, 우루과이가 훨씬 더 잘해? 가나랑 우루과이만 제쳐도 좀 해볼만 한데, 이 조 중에서 하나만 올라가요? 둘 다 올라가지 않나? 랄프야? 저 축구 잘 모릅니다. 저한테 물어보셔도 돼요. 아니, 그러니까 H조잖아. 네 개 팀이잖아. 이 중에 두 팀이 올라가는 거잖아. 그렇죠. 두 팀은 떨어지고. 그렇죠. 아니 가능할 텐데. 가능하지 않아? 포르투갈한테는 당연히 지고 들어간다고 쳐도. 그게 무슨 매운탕 대가리에서 나온 소리야? 아니 매운탕 대가리라뇨. 가나랑 우루과이는 이길 수 있지 않냐? 가능할 것 같은데? 아니 비벼볼만 하잖아. 일본 같은 경우야 지금 시발 뭐 스페인이랑 독일 있는데 이게 존나 힘들지. 코스타리카도 존나 강팀인데. 우루과이도 세네요. 개꿀조가 어디야? 헬프조라는데요? 우루과이 멤버 봐라 이기게 생겼나? 벨기에, 캐나다, 모로코, 크로아티아. F조가 좀 개꿀조 같기도 하네. 그러네. 멕시코 존나 잘해 축구. 멕시코 존나 잘해. 아니 개꿀조면은 솔직히 F조 아니야? 캐나다, 모로코, 크로아티아, 벨기에. 아니 H조보다는 F조가 훨씬 낫지. A가 개꿀이라고. 카타르, 에콰도르, 세네갈. 세네갈, 아, 그러네. F보다는 A가 더 낫겠다. AB. 미국도 축구 존나 못하잖아. 아니, 미국인데 왜 이렇게 못해? 미국 인구수 엄청 많잖아. 가만 보면 미국은 항상 축구 뭐 죽 쓰는 것 같아. 미국 못해. 미국은 못해요. 멕시코가 잘하지. 인기가 없다고? 아 진짜? 비인기 쪽이라서. 미국은 미식축구 있잖아. 미식축구가 피지컬 배물지 않게다. 야 근데 중국은 왜 없냐? 중국은 떨어졌냐? 난 중국이 제일 이해가 안 가. 그 인구수도 개 많잖아. 아니 근데 왜 세계적인 축구스타가 한 명이 안 나오냐? 우레이라고 있어? 우레이가 누구야? 마국은 엘라트 운동선수 미식 축구 농구 야구 하키에 다 몰린다. 우레이 일마가 잘해요? 나이가 91년생이면은 가만있어봐 32살이면은 그렇게. 아, 잘 못해요? 기린크도 갔다가 선전했다. 참 특이해. 2인 이상 집합 금지라 축구 인프라가 안 좋다.
올해 이 졸라 웃긴 게 자기가 내에서 10명 이상 집을 끔지라서 그래서 축구선수가 안 나오는 거라고 시즌 티켓을 족간 소리 하고 있네. 아이씨 뻘하게 터졌다. 아니 10명 이상 집합 금지라서 축구 스타가 안 나오는 거래. 예. 아 뭘 팩트야. 말가 무슨 사람 바보 취급하는 것도 아니고 이씨. 그렇구나. 아니 근데 16강 해볼만 할 것 같긴 해요. 제가 봤을 때는 우루과이만 어찌어찌 좀 해본다면. 아 우리나라 축구 은근히 저력 있지 않아요? 해볼만 하다고 생각해 나는. 그래 경우의 수라는 게 있잖아. 그리고 우리나라는 손흥민 보유 국가야. 어? 이건 내가 봤을 때 손흥민이 좀 냉정해져야 돼. 일단 16강 들어가려면은 손흥민한테 패스를 뒤지게 해야 돼. 진짜로. 그 다른 뭐 후배들이나 다른 이제 동료들한테 기회 주지 말고 기회 주려고 막 하지 말고 그냥 손흥민한테만 패스 야무지게 하면은 하나 정도 만들어 주지 않을까요? 제가 봤을 땐 그런데. 패스가 안 온다고? 메시를 보면 답이 나온다고. 그건 그래. 아니 근데 메시는 약간 좀 그 바르샤 전용 선수 이런 느낌이 좀 강하잖아. 그러니까 손흥민이 내려가서 뒤에서 패스 주고 있는 게 현국대야. 국대에 손흥민 받쳐줄 개인 같은 선수가 누가 있냐. 혼자 해도 안 돼. 아니 파리 생제르맹 가고 죽었잖아 메시. 그래가지고 욕 많이 먹었잖아. 약간 바르샤 전용 선수라고 그런 얘기가 나올 정도로. 이젠 잘해요? 저도 가끔씩 해초계를 들어가서 봐요. 넘어갑시다 축구 얘기. 아 근데 손흥민이 그래도 완전 물오르고 그런 줄 알았는데 아무리 물이 올라도 레알에 들어갈 정도가 아니라는 얘기가 좀 나는 굉장히 충격적이네. 나이 때문에. 그래요. 딱 여, 자 6번 페이지까지만 싹 보고 이제 넘어갑시다. 현재 부산 근황. 지하철역 부산에 유치해. 지금 부산 사시는 분들 이 팜플렛 뭐 많이 봤어요? 광고판에 온통 이정재 얼굴 나오고 부산에 유치해. 부산에서 엑스포를 유치해야 된다라는 이런 그 광고 같은데 엄청 많대. 목소리도 나와요? 이거 못 듣나? 이거 찾아볼 수 있어 랄프야? 한번 들어보고 싶다. 가사까지 다 외울 정도로. 아니 들어보고 싶다. 이게 뭔데? 부산 사람들만 공감하는 거라는데? 안 나와? 유튜브에는 안 나와? 쇼츠가 있는데 잘 안 들려요 이게. 지하철 사운드 에딩 들렸거든요.
이거 안 나와? 네, 링크 드린 거 나오긴 하는데 잘 안 들려요. 아. 엑스포 야 버스에도 갖다 붙이고 그냥 계속 미는구나 부산시 자체에서 엑스포를 어딜 가도 엑스포가 유치해서 이제 기쁜 마음에 홍보하는 게 아니라 유치해달라고 이게 하는 거구나. 지하철에서 노래 엄청 나온다고. 인천에다 하면 안 돼요? 엑스포? 부산보단 인천이 좋을 것 같은데. 그죠? 인천이 낫지 않아요? 부산보단 인천이지. 막에는 좀 막에는 빠져야 돼요. 아이 서울이랑 가깝고 근접하고 예? 국제도시 송도가 있고 청라가 있는데 예? 그래도 인천보다는 부산이 더 좋아요? 여러분들은? 아 인천에 대해서 뭐 왜 이렇게 안 좋게 생각하는 거지? 너 인천 산 지 10년도 안 됐지 랄프야. 너 이제 인천 산 지 한 4년 되지 않았냐? 네. 근데 어때? 인천이요? 어. 좋죠. 좋지 않아? 네 인천 좋아요. 아니 근데 네가 거제도 살다 와가지고 좀 그렇긴 하다. 너무 좋아요 인천. 거제는 어때요? 거제요? 거제 좋아요? 아 거제도 안 좋아요 거제. 거제도요? 예. 좋아요. 거제 안 좋아요. 어디가요? 거제도 안 좋았다고요. 어째서요? 거제도 너무 뭐가 없어요. 살기 얼마 좋은데요. 조심하세요. 거제 폭격기 옵니다. 거제 비하하지 마세요. 거제요? 거제 같아요. 아이 거제가 물 맑고 바람 좋고 이런 건 있는데 너무 약간 산업 도시 같은 느낌? 그런 느낌이 좀 있더라고. 근데 하긴 저도 한번 거제 한 세 번밖에 못 가봐서. 맞아 조선소가 있지. 그 큰 조선소가 하나 있더라고. 인천이 좋아요 인천이. 근데 부산에 비해서 꿀릴 게 없는데 인천이 전혀. 나는 부산 살 부산 그러니까 여러분들 부산이랑 인천이랑 둘 중에 살 산다 그러면 어디 살고 싶어요? 예? 부산이 압도적으로 많네. 인천을 왜 이렇게 싫어하지? 아, 인천이 그렇게 위험한 동네. 거의 무슨 뭐 저기 거기 말하듯이 얘기하는 것 같은데 범죄도시 나왔던 서울에 어디냐 거기 조선족들 많이 사는데 여님 어 그리고 거의 그 정도 급으로 생각을 하네. 인천은 근데 좀 약간 그 이미지 개선이 필요하겠다 이 정도라면은.
뉴스 좀 봐. 다 인천이야. 그래요. 하긴 범죄도시 3도 인천에서 찍는다더만. 어. 그렇구만. 그 원숭이 도창 얘기를 안 할 수가 없겠네요. 원숭이 도창. 이게 처음으로 이제 우리나라에 들어온 원숭이 두창 첫 확진 공식 확인된 것이 독일에서 입국한 내국인이라 그래요. 예. 지금 유럽 등 전 세계적으로 확산하고 있는 원숭이 두창 환자가 국내에 처음 발생한 게 22일이었다. 약 일주일 전 정도. 예. 5일 전에. 이러고 나서 이제 이 이후로 이 원숭이 두창이 이렇게 피부에 이렇게 그 뭐라 해야 되지? 대상포진처럼 이렇게 그 수포 자국 이런 것들이 나면서 이제 피부가 엄청 안 좋아지고 그 뭐가 저 헤르페스 꼭 그것 마냥 물집 생기고 그런데요. 그리고 이제 허리가 아프면 의심해 봐야 된다고. 예. 대상포진에 의한 발열과 수포. 요게 특징이라 그래요. 근데 이게 언론사에서도 성적 소수자들을 사회 병리 현상이랑 연결 지으면 안 되는 그런 게 있어가지고 약간 우리 코로나도 코로나가 아니라 한참 중국 우한 폐렴이라 그랬었는데 우한 폐렴이라고 하면 안 되는 것처럼 이렇게 눈 가리고 아웅을 해야 된대요. 예. 근데 이게 에이즈 같이 이렇게 뭔가 꼭 접촉을 해야 걸리는 게 아니라 공기 중에서도 전파가 될 수가 있다 그러고 피부 그냥 살 닿는 것만으로도 전염이 될 수 있다 그러니까 굉장히 좀 위험한 제2의 코로나라고 볼 수 있겠죠. 이게 더 족같은 게 뭐냐면은 나는 게이도 아닌데 만약에 원숭이 두창 환자랑 같이 접촉해갖고 만약에 걸렸어요. 그럼 사회적인 시선이 어떻게 되겠냐는 거지. 그래서 이렇게 막아놓는 것도 있겠죠. 혐오를 해서는 안 되니까. 동성애는 정신병이다. 두창은 공기 중으로 감염될 수 없다고요. 윤태훈 씨발아 이러는데 개소리야. 이거 저 그 공기 중으로 감염이 된다 그러는데 이 양반아. 안 된다고 씨발 나 이러는데. 공기 중으로 이제 전파된대요. 아, 내가 굳이 검색해야 돼? 봐요.
아, 서결 형님 100개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코트 형 몸은 괜찮으니 감염 가능성이 낮지만 걸린대요. 비말 감염 가능성이 있지만 코로나보단 전파력은 떨어진다. 발생 7주 만에 41개국의 확진자 3,300명이니까 위험하지. 진짜 위험하지. 호흡으로 관리는 컵라면 레시피. 이거 그 개그맨 그분이죠? 그 얼굴 저 시멘트 빛나는 그분. 유민상. 유민상 아저씨. 컵라면에다가 동원참 치킨 하나 따서 넣고 거기다가 스팸 한 통 조림 그냥 때려 넣고 왕뚜껑 1,500원, 동원참치 2,000원, 스팸 2,500원, 6,000원. 존나 짜겠다. 군대에서 저렇게 먹는데 맛있긴 함. 나는 불호. 굳이? 저렇게? 왜? 뭐 때문에? 약간 무서운 유인원구나. 또 원숭이야? 고릴라야? 와, 혹성 탈출이네. 혹성 탈출 실사하네 완전히. 이거 마시멜로 아니에요. 나뭇가지에다 마시멜로 그 꼬챙이 만들어 놓고 이 성냥에다가 불 붙이고 이런 거를 이제 얘들이 아는 거네. 그래가지고 마시멜로 구워 먹네. 근데 다 태워 먹었네 비응신 새끼야. 아유, 아예 원숭이 태워 가면 안 되나? 아니 너무 태웠네. 이 다 탔잖아 이거. 야, 나뭇가지 뽀개 갖고 이렇게 해서 만드는 거 봐라. 뭐야? 드론 날리는 거야? 원숭이가? 씨발 CG 아니야 이거? 이게 CG지? 얘들 어떻게 이걸 만져? 주작이지 이거. 원숭이 이상하잖아. 약간 불자연스럽잖아. 에이 말도 안 돼. 와, 에이 CG잖아 이거. 아 이건 아니야. 어, 젖꼭지 너무 늘어진다 얘. 고릴라야?
여기까지 보죠. 여기까지 보죠. 강남역 뭔데? 엄마! 야, 이 천둥 번개 친다. 방금 번쩍했어. 야, 커튼 쳐버려. 무서워, 무서워. 야, 조심해. 비는 그쳤네요. 조심해. 예? 조심하라고. 알겠습니다. 비 그쳤습니다. 쳐, 커튼 쳐. 방금 번쩍했어. 너 못 봤지? 오. 배고프다. 뭐 시킬까요? 너 어제 불고기 버거 남긴 거 먹었니? 예. 어디야 방금 급이네. 서로 선수 쳤구나. 아니 누가 먹어 뭐라 했어 씨발? 근데 형도 드셨더라고요. 맞아. 두 개가 있었는데 하나밖에 없더라고요. 어제 우리가 롯데리아에서 예. 우리는 시켰잖아요. 버거 세트 하나랑 단품 항상 불고기 버거 이렇게 해가지고 그 조합으로 먹는단 말이야. 어제 둘 다 냄새가 난다니까 맛이 없는 거야 햄버거가. 원래 두 개 먹어 때려야 되는데 그래가지고 둘 다 냉장고에다 불고기 버거 내 거랑 랄프 거랑 이렇게 두 개 딱 들어있었는데 일어나갖고 내가 내 거 하나 딱 꺼내갖고 돌려서 먹었지. 맛있더라고. 좀 더 일어나가지고 딱 꺼내서 돌리려고 하니까 오 두 개였는데 하나가 없네. 아 드셨구나. 아 내가 먼저 선수 쳐서 네 거 먹을걸. 아깝구만. 참 잘 먹었습니다. 아 오늘 똥게임 아까 똥게임 그때 했던 거 재밌지 않았어요? 미스테리 일단은 좀 뭐 좀 먹는 게 어때요? 응 배고프다. 무엇을 시켜드릴까요? 지금 근데 배달이 되기는 해? 되는 데가 조금씩은 있어요.